그러니까 1대1로 지금 4명이나 3명으로 하는 반을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훅 꼬시는 고수들은 예상된 멘트를 안 해요. 이 수업은 앞에 시간에는 저랑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상품 소극적 셀링 포인트 잡는 거, 표현하는 거에 대한 걸 이제 클리닝을 해드리고, 2부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수업을 만들게 된 배경이 제가 쇼호스트를 가르치고 또 세일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중 강의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스피치 수업을 해보니까 스피치 수업 한 8명이 하거든요. 그것도 좀 부족해. 그래서 지금 4명이나 3명으로 하는 반을 만들었어요. 화법 위주로 하는 거. 그리고 저희 스피치 수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스탠딩 스피치가 있고 씻다운 스피치가 있어요. 요거는 씻다운 스피치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소위 말하는 짧은 시간에 훅 꼬시는, 그러니까 조금 쉬워요. 앉아서 RP를 계속 하는 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요. 오기까지 갔는데, 근데 갑자기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한번 맛보기로 오늘 3시간 정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맛을 좀 보시고, 이것만으로 도움이 됐다 하면 끝나면 되고, 아니면 아 좀 장기적으로 나는 또 깊숙하게 좀 공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냥 뭐 지금 선생님처럼 나는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이거 먹고 좋아졌어, 뭐 그것만으로도 이제 괜찮아서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건강식품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아껴 써야 되나요? 팍팍 써야 되나요? 정량 처방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싸면 조금씩 쓰잖아, 그치? 안 비싸. 네. 아껴 쓴다 이렇게? 효과 없다 그래. 근데 그게 결국에는 교육인 것 같아. 정량을 써야 되고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어때요? 이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해요. 쉽이 떨어져. 쉽이 떨어져. 그리고 건강식품도 물론 먹자마자 빡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일정 기간 열심히 먹고 반응이 와야 돼. 근데 그게 빨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막 과장해가지고 막 바로 빡 온다 그러면 이제 안 그런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화장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되겠죠. 여튼 기억시켜야 돼. 딱 듣자마자 사게 되거나 또는 계속 먹게 되거나 바르게 되거나 그런 화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희 그 학원이나 고수들은 예상된 멘트를 안 해요. 그러면 뭐 화장품이다 그러면 아우 피부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안 들어가. 화장품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하철 얘기를 하고 막 부동산 얘기를 막 하면서 또는 짜장면 얘기를 하면서 화장품이 들어가는 방법, 뭐야 그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좀 옆으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는 방법들. 우리 빡 알잖아. 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게 오프닝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또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그 전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 돼. 제 책을 보시거나 강의를 봤으면 뭐예요? 호감 기법 있잖아. 그 호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칭찬. 네, 칭찬.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 저 그거 되게 잘해요. 칭찬. 그런 것도 이제 훈련을 해야 돼. 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임팩 있는 칭찬. 그리고 비유법이나 이런 걸 들면서 무장해제를 하는 거. 그리고 상품을 설명하더라도 너무 많은 설명이 아니라 딱 임팩 있는 거, 꽂힐 수 있는 설명들. 그렇게 하고 이제 크루징에서는 바로 지금 내가 뭔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다급함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걸 이제 건드려주면 되겠죠? 자, 지금 얘기 나온 두 가지를 개선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드리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자, 두 가지. 이너뷰티 전문가인데 저게 될까? 밖에 집어넣는 거 가지고 차라리 안에서 차올리면 되잖아, 콜라겐을. 왜 굳이 밖에서 집어넣으려고 그래? 먹어서 차올리면 되는데.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안면 윤곽이 정말 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나온 거예요. 아 그게 사람이
자, 우선 저기 공격이 들어오거나 의심되는 부분을 이제 카바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기억이 안 나니 비율을 드는 방법들이 되게 있거든요. 아, 네. 비율을 드는 방법을. 네.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걸 또. 그럼 사진. 네? 사진? 자료. 네. 아, 그거는 뭐 네. 하는 거고, 뭐, 비유라는 얘기는 비유. 다른 거를 이제 갖다 들어서 은유나 비유를 쓰자는 얘기죠. 이 회사에서도 아마 난관일 것 같네.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방출이 있네요. 네. 방출 기전, 이건 뭔가요? 그 원료들이 이제 화장품 표피 안으로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네. 근육층까지 가는데 바르는 게 1차 방출, 2차 방출, 5차까지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타겟을 그 성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아니 필요한 곳까지 알아서 방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근육층까지 간다는 거를 썼다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니까 네. 핵심은 이거네요. 근육까지 가는 거네요. 그렇게 표현하는 걸 더 강조를 하세요. 표피를 뚫고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많아요. 네네. 진피를 뚫는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근육까지 간다고 주장하는 화장품 보셨나요? 그러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커지는 게 아니라 늘어지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지는 게 아니라 사실 늘어지는 거다. 늘어지는 거는 피부가 늘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지는 거예요? 근육에 탄력이 없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프팅 주사를 맞고 땡기고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톡스라는 게 뭐예요? 근육을 숙축시키는 거잖아. 늘어진 근육을. 그래서 주름을 개선한다거나 턱이 작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턱선이 좋아진다는 게. 근데 그건 한번 맞으면 어떻게 해? 계속? 맞아요. 계속 맞아야 돼. 효과가 어때? 맞으면 맞을수록? 떨어지죠. 독소로 하는 거니까. 독소에 내성이 생기거든, 몸에서. 독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 잘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이 들어와서 추측되는 거거든. 그 독을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겠지. 그러니까 쉽게 근육을 땡기는 화장품이다라고 그냥 쉽게. 그러니까 피부에 탄력이 아니라 얘는 근육에 탄력을 주는 화장품이다. 여기 나왔으니까. 근육까지 간다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여기 카탈로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요. 그냥 쉽게 마스크팩은 진피를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마스크팩은 방법은 있습니다. 마스크팩에 침이 있는 마스크팩이 있어요. 되게 비싼 거. 이게 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팩은 이렇게 구멍을 내줘요. 예. 그런 마스크팩은 있어. 그것도 깊숙이 들어가진 않아.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는 근육까지 간다. 그걸로 계속 밀었으면 좋겠어요. 근육까지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뭘 더 원하시면 뼈까지 들어가기 원하시면 근육 땀 뼈인데 칼슘을 드세요. 그런데 그걸 쉽게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쉽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근거가 있으니까, 근육까지 간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게 기술이다라. 그게 특허고. 쉽게 가자. 네.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네, 근육. 그러니까 근육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근육까지 영양이 전달이 되고, 근육까지 콜라겐이 전달이 되면, 결국에는 리프팅이 되죠. 그러면, 아, 이너뷰티도 있는데, 아, 더 좋죠, 그러면. 나쁜 게, 더 좋죠. 이너뷰티 소용없어요, 그러면 안 돼. 아, 더 좋은 거죠. 네. 네,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좋다는 거. 속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집어넣고. 네, 맞아요. 더 좋은 네. 거죠. 예. 네.